이번에는 조국, 이재명 이 두 분이 손을 잡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? 선생님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일단은 뭐 두 분이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축하를 보내고 잘 될 거라는 또 그런 것도 또 느껴지고,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추구하는 게 같은 목적 아닐까 싶어. 현 정권의 뭐 바뀌기 교체하기 위함도 있을 거고, 또 그분들은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당 자체가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물밑 작업에 되지 않았을까. 그냥 민주당으로 조국 법무장관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당을 창단하고 이렇게 갖춰진 게 어떻게 보면은 예견돼 있었고, 두 분의 아마 합의도 있었을 것 같이 보여지고, 뜻이 같으면 같은 길을 가겠지. 현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. 그리고 또 이 두 분은 근데 궁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잘 맞나요? 썩 잘 맞는다는 궁합은 아니지. 근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길을 가는. 그러니까 또 크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님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 한때는 한 당의 대표인 사람, 또 한때는 한쪽은 또 법무장관. 그러니까 같은 그늘 아래 있었던 분이니까 같은 뜻을 갖고 가지 않을까. 뜻이 같으니까는 같이 합쳐지는 거고,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. 궁합은 맞지 않지만. 아니,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썩 좋은 궁합은 아니라는 거지. 찰떡 궁합은 나는 없다고 봐. 서로 부족한 걸 채워 갖고 가는 게 궁합인 거지, 둘이 딱딱 맞는 난 찰떡 궁합은 없다고 봐. 일단 두 분이 힘을 합친 게 좋은 일인 거죠? 굉장히 시너지가 클 거야. 그리고 조국이란 분을 갖다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,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반대로 서로들 미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. 근데 그런 뜻에서 조국이란 분이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았다. 아주 파급력이 클 거야. 선생님, 심상정 의원님한테 받았던 표창장 없어졌네요? 아니야, 있어. 그래도 버릴려니까 좀 그렇다. 그 양반 내 표창장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. 있어.